최근 일본 열도의 곳곳에서 화산들이 연일 폭발을 하면서 큰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. 동일본 대지진 역시 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기 석달 전부터 화산 폭발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일본 기상청에서 이제 중소형 화산들에 대하여 조사를 2011년이죠. 저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고, 그리고 한두달 정도 뒤에 3월 10일에 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최근 일본 열도 화산 폭발이 심각한 이유는 이 도시 인근의 화산들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멀리 바다에 있는 이 작은 섬들까지 연일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가장 큰 우려가 되는 화산은 이 확고온의 화산입니다. 지난달 11월 1일부터 분화가 시작하여 대피소동이 벌어졌던 것은 제가 여러 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서 혹은 방송에서 보셔서 잘 아실 것인데요. 이 확고온의 화산은 과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분화를 하면서 후지산 분화징후가 포착이 되면서 후지산 폭발의 도화선으로 여겨지는 후지산 바로 옆에 있는 화산입니다. 또한 이 니시노시마에서 북쪽으로 946km 정도의 거리에 이 학고니 화산이 있습니다. 심각한 문제는 이틀 전인 12월 26일에 이 학고니 화산 가스의 농도가 기준치의 1.5배까지 올랐다면서 경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번에 검출된 화산가스는 황화수소라고 합니다. 이것이 며칠 전 큐슈 후쿠오카에서 이상한 냄새 소동이 있었던 바로 그 후쿠오카와 시가현과 같은 화산가스라고 합니다. 이 황화수소 농도의 기준치는 10ppm이고요. 그런데 이틀 전 황화수소의 농도가 무려 기준치의 1.5배 이상의 16ppm이 관측이 되었다고 합니다. 이 황화수소를 20ppm 이상 마시게 되면 기관지 폐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. 또한 규슈 아소산에서 어제 12월 27일에 무려 395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. 아소산에 대하여도 제가 며칠 전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아소산은 1억 명 사망, 그리고 후지산 분화에 300배가 넘는 이 파국적 분화 위험이 있다고 계속해서 경고가 되고 있는 화산입니다. 이 파국 분화라는 말의 뜻은 여러 화구가 한꺼번에 연결돼 대량의 마그마가 한꺼번에 지표면으로 올라오며 엄청난 분화가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. 파국 분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 주위의 생명체가 전멸하고 화산재가 1000km까지 날아가게 되어서 말 그대로 파국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. 이 아소산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과거 역사상 일본 열도에 가장 큰 분화를 일으킨 화산은 9만 년전 아소산이었습니다. 이 당시 아소산 대분화는 1707년 분화에서 이 에도 시대에 괴멸적인 피해를 준 후지산 분화 때보다 무려 1000배가 넘는 에너지를 일으켰습니다. 이 당시 수백 도의 화쇄류와 마그마가 일본 혼슈와 시코쿠 사이인 셋도네해를 가득 메우고 일본은 대량의 화산재로 매몰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아소산은 지난해 2021년 10월에는 화산재가 상공 3.5km까지 치솟을 정도로 이 대규모 분화도 있었습니다. 만약 정말로 아소산이 대폭발을 하게 된다면 화산재와 경석, 화산가스가 일체가 된이 화쇄류의 온도는 700도에 달할 것이고 대형 재해가 일본 전역을 덮을 것이며 그 피해 규모는
추측 불가능한 수준입니다.